정말 너 맞아? 저기서 날아오는 게 너라고? 끝났지? 그게 분명히 떨어뜨렸는데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떨어진 흔적도 누가 치운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와. 와서 얘기해. 아니요. 제대로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거기로 와. 지금 당장. 어쩌자고. 다 까발리자는 거야? 지금까지 사고 자살로 실컷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틀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잔 거 아니야. 죄송한데 전 단지 마무리를... 변명 필요 없어. 당분간 잠수 타. 절대로 함부로 구축 손대지 말고. 어리석게 굴지 마. 알았어? 네.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저들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소서. 연서가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최영자 단장이 지시했겠죠. 지금 웃는 겁니까? 연서 살았어요? 많이 다쳤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부터 확인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다시는 이 연서한테 손대지 말아요. 오늘부터 경호팀 보강하기로 했어요. 24시간 3교대로요. 당분간만, 일주일만이라도. 응? 나 다 기억났어.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그때 기절한 거 맞지? 딱 거기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깜깜이거든. 그때 쓰러진 거야. 없었던 일을 기억한다고? 설마... 딱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 떨 거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럼 오늘부터 경호팀 돌아갑니다. 안 돼. 어, 괜찮다니까. 정신을 잃었어. 쉬어야 돼. 어, 내놔. 아, 쉬어 좀. 그렇게 내가 걱정돼? 아, 죽겠어. 걱정돼서. 연서 기억. 선배가 지은 거죠. 왜 사람한테 손을 대요?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왜 사람 앞에서 날개를 펼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말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고백하려 했다고. 날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연서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왜 걔한테 손 대요?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공포에 떠느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어차피 네가 천사인 걸 아는 순간 너와 꽹과리 사이는 끝이 난다. 천사는 본시 주변인일 뿐이야. 그러니 만약 이 연서가 누군가의 손에 죽는 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살릴 수 있음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선이고 그게 천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니, 질서를 흐트리는 건 악이다. 누군가는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누군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죽는다.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해.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너는 이기적인 거지. 네 마음을 들여다봐.
네가 살리고 싶은 건 세상 모든 억울한 죽음이 아니야. 단 한 사람 이연서인 거지. 어디야? 왜 이틀째 보고가 없어? 점수 타라고 하셔서.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연서 멀쩡해. 10층도 넘는 빌딩에서 떨어진 애가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왔다고. 마무리 한다며 뭘 한 거야 대체? 죄송합니다. 확실히 말해. 걔가 네 얼굴 봤니? 알았어, 끊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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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야, 어쩌자고 이래, 어쩌자고. 여길 왜 와? 지금 연서 여기 연습실에 있다고. 네, 그래서 왔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건지 확인하려면 절 보여주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잡히면? 무조건 제가 혼자 한 짓이죠. 준수야, 나 다신 너 감옥에 안 보내. 어쨌든 연서가 널 확실히 못 알아봤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겸거망동하지 말고 평소랑 다른 옷 행동해. 이제 다시는 연설을 해칠 수 없어. 내가 있는 한. 김단 나와라. 나와라. I just fall in love. 지켜줄 거야. 다신 너 혼자 안 둬. 어? 뭐가 있어 분명히. 어쩌면 저는 미션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먼지가 될지도 모르죠. 그 전에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안 버렸네. 뭐야? 너는 날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널 끝까지 믿었고 믿고 싶었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야, 이연서! 연설 노리는 사람 아무래도 금누나보다 단장 같아. 난 알고 있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나 그 사람들 죽일 수도 있어. 연서 씨를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선 안 돼. 그건 천사나 그렇지. 나 같은 인간은 하늘의 심판 같은 거 이제 두렵지 않거든. 언제부터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됐어? 아니, 천사가 사람이 될 수 있어? 가요. 나도 지강우 감독님한테 할 말 있어. 같이 가. 난 집에 있어. 왜? 비밀이야, 나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집착했던 거였어요? 근데 감독님, 저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처음엔 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난 이연서의 춤을 사랑하고 이연서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난 대답 못해요. 연서 씨 모르게 해결할 거고 굳이 괴로운 기억 같은 거 꺼내게 하기 싫어. 괴로운 기억이라고요? 아, 너 혼자 다니지 마. 차라리 지강우랑 다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너 다 말해줄게. 너 놀랄까 봐. 김단 너 천사야? 대답해. 너 거짓말 못하잖아. 너는 날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네가 천사인 걸 아는 순간 너와 꽹과리 사이는 끝이 난다. 나는 널 끝까지 믿었고 믿고 싶었어. 나 천사야.